요한복음 5장을 7장을 펴시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뭔지 다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만 향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On the last grea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up and cried out, saying, If anyone thirsts,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Notice again here it says that you have to thirst for it. 목마르거든 여기에 그 목마다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굶주리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간절히 바라면은 찾으라 이렇게 했고요.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이렇게 했고요. Then he says,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But this he spoke concerning the Holy Spirit, whom those believing in him would receive, for the Holy Spirit was not yet given,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물처럼 우리에게서 이렇게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물고기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물 안에 물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은 또 내 안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서 이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런 말을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이런 그 인용절은 참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아무리 봐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표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의 다른 구절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1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그 표현이 구원이란 표현하고 그 구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사야 1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이
하나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두 구절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인에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샘물이고 하나는 강입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이 중생 거듭나야만 그 샘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그 영이고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래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샘이 나의 생수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샘에서 계속해서 퍼서 마시는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샘의 근원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또 다른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다른 점은 그 강은 더 많은 양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많은 그 세력, 힘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음 거듭나게 되면 생명의 생수의 그 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아서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을 갖기 전에 먼저 샘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중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그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치료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You can or can't. We cannot have the full power of the Holy Spirit until. 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없는데 언제까지냐 하면은. Until we are glorifying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는 충만히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The purpose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o give glory to Jesus. 우리가 그런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You know there was a man in Acts chapter 8 named Simon the Sorcerer.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무당 같은 그런 시므온이 있습니다. 무당 마술 요술 하는 그런 마술사. 그는 지금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봤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로부터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가 지금 잘못된 동기로 그런 것을 구한다. 너는 그 성령을 사가지고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마술사나 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요술사나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We want His power and anointing to glorify Him. 우리는 그런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해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we'll have it for the right reason. 그것이 바로 바른 이유입니다. Now when He says here that the river will flow out of you, 여기 보면 우로부터서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습니다. He's quoting partially from Ezekiel 47.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금 에스겔서 47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지금 한 천 발쯤 이렇게 걸어갔을 때 그 저기 발국 정도 덮지. 아, 더 한 천 보쯤 이렇게 걸어갔을 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요. 한 천 걸음쯤 더 갔을 때 허리까지 그 강이 찼습니다. 아, 그래서 더 걸어갔을 때 이제는 물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될 그런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거듭나서 얻는 것과 이렇게 충만함을 받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can't be more born again or less born again. 우리가 거듭 태어난 거듭난다는 것이 뭐 덜 거듭 태어나고 더 많이 거듭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You're either born again or you're not. 그러니까 거듭났거나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It's like being pregnant. You're either pregnant or you're not. 내가 이 임신을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뭐 덜하고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점점점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듭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능력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됩니다. 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더욱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냐의 표현입니다. 아,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서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금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르는 심령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함으로써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가물처럼 더욱더 커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꼭 호스나 어떤 그 파이프처럼 됩니다. 우리는 작은 파이프거나 또는 그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키스 목사가 오시면 맨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더 매일매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실 겁니다. 제 자신이 매일매일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저는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저를 통해서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더욱더 돌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그것은 더욱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그 찾으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주린 자는 채워질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를 간절히 바라면은 그것을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Now righteousness comes from the Holy Spirit. 의인은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You're not going to find righteousness in a natural way.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re aren't good people.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We've all sinned.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If you want to find righteousness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어떤 의를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은 그런 뭐 정치적인 캠페인으로부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대학 교수로부터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에게서도 구할 수도 없고 성령님으로부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의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에 있고요. 요한 1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And hold your place in John 16. We'll come right back to it. 16장은 곧 돌아올 때 그대로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붙들어야겠습니다. Okay. First John 3:7.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Now Jesus said, "We are to hunger for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We want to hunger for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Little children, let no one deceive you. He who practices righteousness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Now there are two kinds of righteousness in this verse. 여기 이 구절에 두 가지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One is what you do. 첫째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 It says if you do righteousness, 내가 무슨 그 의로운 일을 행하면은 then you will be righteous.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So there is righteousness that things that we do.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과 and there is righteousness that we are.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d how do we become righteous?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It says just as Jesus is righteous.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We become righteous by believing in Jesus. By believing. We become righteous by believing in Jesus.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We identify with him.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가 We become conformed to His image.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By faith we become like Jesus.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Now he said there are two parts here. 이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To do what is right. 어떤 것이 그 의로운 것을 함으로써 Which is your own actions.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And there is to be righteous.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Which is becoming like Jesus by faith.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Now, 의미입니다. We need to have both. 우리는 둘 다 가져야 됩니다. Now, some people have one or the other. 보통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Some people understand that you can become righteous by faith in Jesus.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How many people here know that you can become righteous by faith in Jesus?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I mean, that's the whole letter of the Romans is telling us how to become righteous by faith. 그 로마서의 그 모든 내용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이지요. We are justified by we become righteous by faith, not by our works.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That's how you be righteous.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By believing in Jesus, that changes who you are.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are righteous.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We become righteous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But our faith has to express itself in right actions.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And if you think you are righteous with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도덕적인 행위가 변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Say, well, I'm living in sin.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But I still believe in. 그러나 아직 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And since I believe in, I'm going to go to heaven.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Just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Because if you really believe in him,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And you really became righteous. 그리고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너가 한 일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And if you think you have righteousness only by identification. 아이덴티피케이션. Only by believing in Jesus.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And that doesn't produce the fruit of moral change in your life.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도덕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화를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의롭다고 생각되는 일을 꼭 해야만 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롭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은 의로운 일을 행해야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도덕적인 삶에서 의롭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그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많은 그 사람 보기에 착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에는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것,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다른 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항상 바르게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은 채움이 없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늘 아주 그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그것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 can't do what's right and not be right. You can't just do the right things and not do the wrong things. You can't just try to do what's right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바르게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nd not do what's wrong.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항상 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이 보면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다 이런 얘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함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어떤 때는 아주 초자연적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섬기면서 일을 늘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가 그 바른 것을 함을 함으로써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늘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의로운 것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사람들을 안수할 때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일로 잘못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자체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나의 정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to you.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다른 얘기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8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의, 심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무엇이 바른지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텐데, 내가 바른 일을 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도덕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가장 기본 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면서 중요한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실 것이고, 잘못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불복종하면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것 중에 뭘 잘못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은 그 생활 가운데서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너 담배 그만 피우라 이렇게. 결국 너가 그렇게 계속 피우면은 이게 그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또 돈을 훔친다든지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것을 붙들